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 원국에 금이 많이 있는 경우, 또 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운에서 또다시 금이 들어오는 경우, 건강과 또 사업, 부부 문제,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금이 많은 경우, 일단 건강, 부부 문제, 사업에 관계된 문제, 금전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금이 많이 있다. 금을 상징해주고서 천간에서는 경과신을 이야기합니다. 경과신. 지지에서는 12개 자축인묘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순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 자와축에서 축 자체가 너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진이라는 글자도 너도 나와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이라는 글자 나와 이렇게 나오죠. 사도 나와 이렇게 하겠죠. 사, 진사, 신, 유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술도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술.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유자라는 글자하고 사유축이 있습니다. 사유축, 진사, 사유축. 이 사유축이란 글자는 얘네들이 모이면 얘와 함께 모이게 되면 엄청난 금의 세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축이란 자체가 금이고, 근데 진이란 글자가 왜 톤데 금으로 이렇게 보느냐? 얘는 이것만큼만 태어난 달 진월에 해당이 될 때, 진월만 이럴 때는 얘가 유금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봐주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보시라. 그 다음에 여기서 신유술, 술이란 것은 왜 얘가 톤데, 왜 톤데 얘를 또 금으로 보냐? 얘도 태어난 달에 한해서만, 술달, 태어난 달에 한해서만 금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태어난 달은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은 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봐주자. 그런데 오늘은 이 사유축에 관계된 것, 어쨌든 얘네들이 합을 해서 금의 기운이 왕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자, 금이 많으면, 금 다 하면, 금이 많으면 목절이라 했습니다. 목이 부러진다 그랬습니다. 목절, 금다 목절. 두 가지만 알자. 금이 많으면 금다 화식이라 그랬습니다. 금다 화식. 불이 꺼진다는 걸 얘기해요. 금이 많으면 화가 꺼진다. 금이 많으면 목이 부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보자. 잘 참고해보자. 얘는 뭐냐? 목은 뭐냐? 뇌를 이야기하고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신경과 간을 이야기하고 췌장을 이야기하고 얘는 수족을 이야기합니다. 수족. 금이 많으면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결국은 뭐냐?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잘못 구성이 되면 수족이, 뇌가 아프면 뭐냐? 신경이면은 중풍, 풍을 맞이할 수 있거나 수족절임이 이루어지겠죠. 수족절임 자체가. 간이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일단은 경계해서 봐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금이 많으면 뇌가 아픈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죠. 뇌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가만히 놔둬도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금이 많으면 화. 화는 뭐냐면 심장을 이야기해야겠죠. 심장은 마음입니다. 마음 심장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겠죠. 마음이 아프니까 뭐냐? 이런 경우 자기가 마음을 안 아프려고 금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화를 잘 내고 성질을 잘 낸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금이 많기 때문에. 근데 두 종류로 봐줘라. 금이 많을 때는 뭐냐? 이것만큼은 이제 안 해야겠죠. 일간에서 일간이 금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상태에서 금이 많이 있는 경우하고, 일간이 예를 들면 금이 아닌 상태에서 타 사주 구성상 금이 많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포인트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경우는
이것부터 이야기할게. 이게 만약에 일간이 금이 아닌 상태에서 사주 구성에서 금이 많으면, 금이 많으면 얘를 공격하겠죠. 공격하니까 뭐냐? 10중 8구 배우자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렸을 것이다.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을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생활면에서 자기가 버려야 한다. 배우자가 안 도와준다. 배우자와의 문제에서 고통을 받는다. 결국은 내가 죽겠다 죽겠다 하겠죠. 힘들겠다 하겠죠. 당사자가 겪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상대들은, 상대방 배우자는 신경을 안 씁니다. 본인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뭐냐, 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간 금이 많은 상태에서 금이 많다 그러면 상대가 고통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밤고생을 많이 하고 산다. 여기는 당사자가 겪고 여기는 상대가 당한다는 거죠. 죽기는 누가 먼저 죽느냐? 죽기는 먼저 죽냐? 이 상대가 먼저 죽습니다. 극한 사람이 먼저 가게 됩니다. 이때는 본인이 먼저 가게 됩니다. 아픔의 큰 질병, 여기는 늘 골골골 하겠죠. 그래서 금이 많은 경우는 첫 번째 일간에서 금을 갖고 있으면서 금이 많냐, 아니면 일간은 금이 아닌 상태 사주 원국에 금이 많냐, 이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아 누가 먼저 당하겠구나, 이 사람 고생 많겠구나, 아니면 상대가 고생이 많겠구나, 이걸 추스리고 어떤 부분에서 뇌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있으면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라. 어느 때 젊었을 때는 괜찮겠죠. 왜?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이 금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금이 돌을 때는 건강을 반드시 칩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혈관류에서, 혈관, 심장, 혈압류 이런 쪽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무너지니까 금과 수, 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부분을 자기가 자꾸 안겨 끌려고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신경질 화가 누구에게 가냐? 당사자, 상대 측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언제?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있을 때, 대운에서 다시 돌을 때, 금의 기운이 돌을 때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사건, 사고 일어나기 쉽습니다. 송사심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을 녹아내리고 심장에 화병을 걸리게 만든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부부 문제. 이런 경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부부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 산 얼음판 걸듯이 걸어왔는데 대운에서 다시 이걸 들어올 때, 대운에서 다시 금이 들어올 때, 이럴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이야기합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 이 경우는 그래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입니다. 사업에. 그런데 특히 얘는 이 부분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돈 벌려고 하다가 다 망가진다. 모든 부분에서 망가진다.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할 때 금이 많이 있구나. 또 들어오는구나. 벌써 착 보이는 것이죠. 아, 이분이 어떻게 가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사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 이렇게 옵니다. 창업을 하러 왔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괜찮게 직원과의 관계, 거래처와의 관계, 사업이 과연 부흥 발전할 것인가를 사주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를 그냥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가을이 너무 깊어지면 뭐가 오느냐? 겨울이 온다는 거죠.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무리 밖에 가서 농부들 농작물 심어봐라,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야겠죠.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갖고 있죠. 그러려면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건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지요. 화를 갖고 다 화기를 넣어줘야겠지요. 그 다음에 화기를 넣어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가 됩니다. 토. 토는 뭐냐면 중앙에 있죠. 경계선에 있다는 거죠. 환절기죠. 그래서 이걸 휴식이라고 합니다. 휴식. 휴식을 통해서 오히려 충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휴식하나. 내가 만약에 일 안 하면 금방 굶어 죽는데 어떻게 일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정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저축해 놓는 것이, 보험 들어놓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많이 50대, 60대에서 망가진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뇌혈과 심장이 거들난다. 부부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금이 많으면 일단 뭐냐. 아내가 금이 많다. 남편이 금이 많다. 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사회생활 어느 곳에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소화를 많이 했다. 차갑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걸 성공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는 거죠. 성공했다면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금이 많은 사람에서. 산쟁과 수전을 겪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상태에 금이 많다면 이 사람은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약합니까? 약하니까, 신약하니까 배우자의 관계된 부분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를 반겨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라 이걸 해줘. 이게 뭡니까? 칭찬과 격려죠. 얘는 적당한 휴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는 것이 좋다. 어떻게? 가늘게 가자 이걸 얘기죠. 크게 굵게 가면 너는 죽는다. 가늘게 가자. 너는 어떠냐? 욕심만 조금 빼고 상대를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주 명리의 장점이라는 것이죠. 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용. 똑같은 선상에 놓아두자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더라. 이상적인 것. 균형 이루는 것이. 균형 이루는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균형이 있는 사람들은, 균형이 있는 사람들은 향기가 나더라. 사람 냄새가 나더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울어져 있으면 썩은 내가 나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금이 많은 사람들은, 금이 많은 사람들은 화의 기운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화 기운 자체가.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다. 어린아이가, 애가 태어났는데 금이 많이 있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금이 많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한다. 그거밖에 없다. 금은 뭘 갖고 녹여줘야 한다. 화를 갖고 녹여줘야 한다. 이걸 얘기해주죠. 화가 칭찬과 격려고 희망인데, 그런데 금이 많으니까 적당한 화를 가지고는, 적당한 이런 화를 갖고는 얘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금이 많은 사주에 왔다가 죽어요. 지가요. 병자, 병화. 이미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병자. 정춘이가 얘는 힘을 잃었어요. 얘가 들어와서 도와준다고 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죠. 최소한 어떤 애들이 그냥 병인, 병호. 이 정도 둬야지 정사, 이렇게 정리. 이렇게 간여지동에서 돌아와야 얘를 녹일 수 있다는 거지.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이왕이면 화끈하게 칭찬하라 이걸 이야기하지. 화끈하게 해줘버리라. 적당하게 하면 뭐냐? 먹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놓고 내가 아이를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저 녀석이 내 말을 믿질 않고 듣질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그렇다. 그러면 제프에 자격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명 개명할 때 참고하시라. 장명 개명할 때 금이 많다 그러면, 금이 많은 사람한테, 금이 많은 사람한테 이런 글자 제발 잡아주지 말아라. 현자, 진짜, 호자. 이 쇠금별을 어떤 일이 있어도 넣어주지 말아라. 이건 절대 넣지 말아라. 금이 많은 사람에 이것 주면 독약이다. 근데 얘보다 더 독약이 어떤 놈이냐? 이거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가 임금왕변을 넣어주는 거. 임금왕변을 가지고 해주는 글자를 잡아준다면, 자 이런 글자가 있죠. 예를 들면 현자가 있습니다. 현자. 옥, 저기 뭐 옥돌민자가 있습니다. 구
부속에 관계된 글자를 가지고 해주는 것은 어떤 글자도 이런 글자에 관계된 것, 인구광변을 집어넣는 것은 얘보다 더 독약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지. 왜 그러냐, 얘는 진짜 독약입니다. 이런 글자를 갖고 개명해주면 안 되고 이런 글자 갖고 창명해주면 안 됩니다. 얘는 삶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울하고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게 만듭니다. 다친다는 거에 어린애에게 이렇게 이름 지어주면, 금이 많은 상태 이렇게 주면 수술하고 상처가 씁니다.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이것이 뭘 이야기했나, 상처를 상징해 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임금왕변, 임금왕변은 구속변입니다. 구속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금이 많다. 첫 번째는 뭐냐, 일간이 금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냐 금이 아닌 상태냐, 먼저 그걸 구별하고, 금이 많은데 대운에서 또다시 금이 들어왔거나 그럴 때는 일단 휴식과 그리고 충분한 휴식하고 조금 쉬어가면서 하고 칭찬과 격려가 보약이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